네 계정이라고 나를 올려놓고 그럼 네가 그걸 다 알아? 에이 형 갑자기 왜요? 야 동준. 예? 이거 하면서 예. 네가 이제 형들 막 찍고 주면서 예. 이 우리가 이제 인기가 좀 많아졌잖아. 인기요? 예. 뭐, 네. 인기가 뭐 사람들 막 사진 찍어달라고. 아 그래요? 그런다니까. 어. 우리끼리 보다 상남자가 1등이야. 우리가 뭐라고? 예. 네. 근데 이게. 지금 여기 보면 네. 나도 이제 하고 싶어갖고 네. 단양 상남자라 그래가지고 네. 여기 처음에 구독자가 그 단양이 뭐 한 네다섯 명밖에 안 됐는데 2026명이야 네. 엄청 많아졌다니까 지금 어, 그래? 30만 명이 보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 수익이 날 거 아니야 나도 네. 한번 좀 봐줘봐봐 알겠어 알겠어 자. 일반 사람들이 유튜브 하면 다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 구독자 2,000명 이상의 방송시간이 4,000시간 이상이 돼야지 신청할 수가 있어요. 내가 수입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. 어, 난 그런 거 모르지. 예. 네. 근데,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하니까 아는 거고.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형은 지금 올린 게 인스타그램 저 20초짜리. 와, 잠깐만. 아니, 56만 뷰가 나온 게 있어? 56만 뷰 있어. 24초네, 근데. 야, 56만 뷰, 25만 뷰.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. 시간이 너무 짧아서 수익 창출 자체가 안 돼요. 그러니까 나처럼 뭐 20분짜리, 10분짜리가 그렇게 되면 이게 가능한데 지금 형은 좀 12초, 11초, 24초 이러니까 길게 올리라는 거지. 예, 네, 근데 이제 형은 편집이나 이게 안 되잖아요. 그렇지, 난 편집을 알고. 이것도 기획도 해야 되는 건데 이거 내가 수익 창출 한 3천만 원 난다 그러고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띠리띠리 형, 배 존나 아프게 해볼까요?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. 그럼 형은 내가 3천만 원 수입 나왔는데 그거 막 좋아하세요 진짜로. 오케이 오케이. 그럼 알았어, 저 형 100% 억울하겠지 자기도. 오케이 오케이. 지금 근데 수입 착 이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단계도 아니에요. 그치, 너무 시간이 짧아서. 오케이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아, 그러니까 수익이 없어요 형은.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. 그럼 들어가가지고 한번 해보자고. 오케이 알았어. 먹방도 조회수가 잘 나오거든요. 아이씨 뭐 다 먹은 거 다 먹었는데 지금 먹을 것도 없고 그럼 아까 찍지. 네. 네. 내가 그 수익이다 이거. 어떤 수익이야? 유튜브. 예. 네. 수익 내가 컨텐츠 이제 찍어서 올린 거. 예. 네. 그 수익이 나는지 좀 봐줘. 스튜디오 들어갔어요 지금? 스튜디오. 네 뭐 동네 유튜버 너 지금 하는 거 그거 수익이 난다고? 야 56만 뷰 나온 게 있네. 아 나 올려놓고 그거 나오고 있어. 나도 봤어 그거. 25만 뷰 나왔고 나 올려놓은 게 많이 나와. 27만 뷰 나왔고. 야 니가 동네 유튜버가 무슨 수익이나 무슨. 야 임마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어? 다 유튜버 하겠다. 니가 뭐 그렇게 되면 이 시장나가나 지금. 시장나가나 지금. 야 56만 뷰 이게 크네. 그거 다 나 나온 거. 네 환율 지 나온 거는 하나도 없어. 옆에서 술 먹는데 올려가지고 왜 그런 쓸데없는 걸 올려가지고 지금 환율 계산하니까 근 3천만 원 좀 넘게 나왔어요 진짜. 어 진짜. 예. 네. 이게 진짜 일리 없어. 뭐라? 뭐라? 아, 장난치지 마. 아니 56만 뷰, 25만 뷰, 26만 뷰, 20만 뷰, 13만 뷰. 왜냐면 이게 달별로 결제됐는데 형 한 번도 안 받았죠. 한 번도 안 받았어. 이게 그러니까 계속 쌓인 거예요. 아이디처럼. 아니 진짜 그렇게 돈이 나온다고? 이게 진짜 일리 없어. 예. 아니 유튜버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? 못 봤어요? 유튜버에도 돈 많이 버는 거? 아니 말만 들어도 난 모르지. 내가 유튜버 수준 봤어. 아니 그러니까 형. 아니 근데 지금 동네 유튜버가 이 동네 유튜버가 그게 돈을 안 받아서 3천만 원 쌓였다고? 아니 그러니까 이때까지 쌓인 게 3천만 원 쌓였는데. 와 대박. 아니 진짜 그게 형 한 번 쏴야 되겠네 진짜로. 뭐 드시면 3천만 원? 네. 3천만 원? 예. 네. 뭘 드셔 임마. 바로 나한테 갖고 와야지. 예? 나만 올려놨는데. 야 니 올라온 것도 아니고
난 그냥 뭐 얘기도 안 하고 올려놨는데. 형님 올리자면서. 누가? 형님이 술 먹다가. 얘기한 적 없어, 안 올리라고. 했네. 아니 그러면 이거 돈은 그 누가 갖는 거야? 최계종이잖아. 무슨 계종? 계종이 제 거잖아요. 개 옆구리 터진 소리 하고 있네.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럼 니는 왜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나를 올려가지고. 그럼 니가 나왔으면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? 니가 나왔으면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? 야 이런 거는 이건 반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근데 원래는 그 사람 계정 거는 형이 가져갈 수 있는 의무는 없어요. 왜냐면 형 그 계좌번호로 신청해버리면 형한테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. 아니 이거면 내 계좌로 들어오는 거야? 네. 내 거를 올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올렸으면. 아니 그러면 찍었을 때 뭐라 했어야죠? 찍었을 때 춤 추서 기억이 안 나는데 뭐. 그러니까 이게 56만 뷰 이게 컸네. 내 계정이고 내가 다 가져야지 뭐. 네 계정이라고 나를 올려놓고 그럼 네가 그걸 다 가져? 네 계정이라고 나를 올려놓고 그럼 네가 그걸 다 가져? 돈가스를 사줘? 정신 나갔네 이 새끼고. 돈가스는 이 새끼야 내가 사줄게. 어? 돈가스를 사줘? 정신 나갔네 이 새끼고. 돈가스는 이 새끼야 내가 사줄게. 자 한잔 하시죠 형님. 감수 때문에 돈 벌었다. 야. 와 고맙다. 아니 왜냐하면 형이 내 거에 댓글을 달잖아요. 그럼 사람들이 나처럼 자주 올리는 게 아니니까 계속 그게 올라간 거예요. 그거 보고 타고 들어오는 거야. 네, 진짜로. 와 한잔 하세요. 한잔 하시죠. 근데 이거 예 나한테 좀 안 줄 거야? 제 계정이잖아, 제 계정. 네 계정이면 뭐 할 거냐고 내가 나왔는데. 네 계정이면 뭐 할 거냐고 내가 나왔는데. 왜 나를 써먹어, 거기다가. 동네 유튜버가. 아니, 그러니까 KBS에서도 만약에 강호동 선배가 나오면 강호동한테 주는 게 아니라 KBS한테 이제 유튜버가 돈을 주는 거니까. 그치. 그 계정 주인한테 주는 거야. 그래도 촬영은 내가 한 거니까. 아니, 동생이 잘 돼서 좋긴 좋아. 예. 네. 근데 이렇게 싸가지가 없으면, 요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. 그럼 3천만 원 형이 얼마를 가져가야 되는데? 얼마를 가져가고 싶으신 거죠? 반 줄 거야? 아, 뭐? 반은 너무 많잖아요. 근데. 30%만 줘. 30% 형은 얼마 줄 것 같아? 나 한 5%만 가져가. 5%? 5%? 이게 진짜 일리 없어. 날 도둑놈이네 이들. 야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돈. 야 씨 나 이거 야 이 광어를 몇 마리 잡아야 되는 거야 이게. 아 진짜로 수익 얼마일 것 같아요? 3천만 원이라며. 영원입니다. 바로 3천만 원이지. 영원이 내가 유튜버가 돈 많이 벌어서 이거 다 들어서 알아. 아니 수익 창출. 아 까불지 마. 아 수익 창출 자체가 안 났어요. 없다고 했네. 까불지 말라고. 자 내기할까? 빨간 내복 입기 내기할까요? 뭘? 빨간 내복 입기. 내기하시죠. 내기하자고. 시장이 빨간. 아씨 빨간 내복 왜 저 나 안 입어 나는. 아예. 아무것도 이게 될 수가 없어요. 아니 그 권한이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니들 거짓말을 시켰다는 거야? 주장해. 아니 잠깐만. 잠깐만. 이게 형님은 지금 수익이 생겼는데 우리가 또 거짓말을 형 나한테 맨날 물어보고. 니네 지금 3천만 원 동네 유튜버 너 지금 30% 주기 싫어갖고 지금 일부러 또 안 해야 돼. 아니에요. 수익이 나오면 자, 형님이랑 반반씩 나눠 가질게요. 자, 아니 봐봐요. 이게 왜 안 나오는 거야? 수익이 너무 짧대. 너무 짧아서요. 네. 자, 수익 창출 띠리띠리형 몰카였습니다. 아니 진짜 몰카 이거. 아이 웃기지 마. 니네 와, 이거 수익 났어. 수익이 안 났다니까요. 야야 안 받을게 솔직히 얘기해봐. 봐봐 내가 안 받을게 진짜 영원이라니까요. 수익이... 아니 안 받는다. 아니 이거 보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50 몇만 분 10초 15초로 수익이 안 난다. 4,000시간을 방송을 해야지 수익 난다니까요. 4,000시간 그냥 솔직히 얘기해. 안 받는다니까? 안 받을게. 근데 낫지? 이게 안 낫다니까요. 아 진짜? 예. 네. 형님 진짜 거짓말 하고 먹방이 아니고 수익 창출이 지금 니들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낫다니까. 지금 이거 속이라고 한 거라고? 예. 네. 참 별의별 걸로다. 아 형은 진짜로 근데 수익은 나지. 안 낫다니까. 어떻게 영원이 돼? 영원이 아니라 56만 뷰 나온 게 24초
그러니까 강수가 아까 얘기했던 게 2000시간이라고 했나? 4000시간. 4000시간을 채웠는데 24초니까 그게 곱하기를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야. 안 된다고. 해. 빼기도 못 하는데 곱하기는 더 못 할 거 아니에요. 아예 안 나올 수가 없네. 곱하기 해 볼래요? 아, 나 술 먹었어. 24초 곱하기. 아, 스탑. 스탠바이 스탑.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.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.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.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. 그런 나를 안 보면 왜 그러냐고 묻네. 너 때문에 계속 흘러만 가고 기다리다 지쳐 그만 널 놓칠까봐. 하지만 성급한 나의 고백을 넌 거절할까 두려워서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본다. 그런 나를 넌 보며 대답 없이 미소만 짓는데. I'm going crazy. 안녕하세요, 미키란트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. 예,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